자, 이번에 적어볼 건 보고인데요. 저번에 올린 거는 설명이 좀 많이 부실하다고 해서 한번 다시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번에 올린 건 삭제 안할 거니까 그거 보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거 다시 보세요. 근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것도 그냥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대강 이렇게 생긴 뭐고, 식용 복어를 모델로 한 거라서 그 가시복어가 아니라서 가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둥글고 빵빵한 물고기 형태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세모 두 번. 세모 두번 했고, 해서 여기 4분의 1 지점이 여기 몸체가 될 거예요. 여기 만졌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펼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학적기 기본형. 이걸 학적기에서 여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얘가 되고, 이게 이거, 이게, 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는 여기 가운데 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얀 부분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그 검은색 부분 등이니까 여기가 전부 하얀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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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섞는 거 맞춰서 됐죠? 이게 뒤쪽 진원이 될 거니까 뒤로 빼고 얘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굳이 여기가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느러미 될 거거든요. 지느러미 될 거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 뒤에 것도 지느러미 빼주고 보시면은 이게 지느러미 여기 하나 더 나오죠? 이거는 여기 눈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는 여기가 많이 남아요. 남는 거는 이렇게 대충 쑤셔넣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지느러미 기준으로 대충 이 정도 더 뺄까? 이 정도 라인이면은 지느러미 되겠죠? 빼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 비열 못 맞출 것 같으면은 옆에 거 잘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강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줘요. 이제 눈깔은 여기 비율 봐서 이거 이거로 말씀드렸죠? 대략 이만큼 뽑아내면 되겠네요. 뽑아내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가려질 부분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뽑아내면 돼요. 뽑아냈고, 여기도 똑같이.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딱 뽑아내고, 이렇게 눈깔 뽑아냈어요. 뽑아냈으면 이제 여기 입. 둥글게 만들 부분. 좀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쪽을 대략적으로 접어요. 접었으면은 여기 접은 선만큼 대략적으로 접은 선만큼 벌려서
이렇게 해요. 자, 됐고. 이제 대강 형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눈깔. 이제 이거 뾰족하게 나온 거. 처리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대충 눈깔처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주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깔로 막 잡아주는 역할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뽑아내서. 눈깔스럽게 됐고, 자, 눈깔 됐고, 이제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여기 몇 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겹겹이 있는 거, 이렇게 좀. 지금 하면은 여기 색깔 있죠? 여기도 그냥 아 찢어졌네. 여러분들은 이거 조심해서 뽑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색종이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종이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찢겨요. 어쨌든 잘 이렇게 적당히 빼고 이렇게 형태 잡으면은 지느러미 된 거예요. 지느러미 됐고 여기도. 똑같이 바뀌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잘 바뀌고 됐어.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몸, 여기, 여기는, 여기 꺾여 있죠? 이거, 이렇게. 꺾어서 꺾고 여기 이 지느러미 될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자, 지느러미 될 부분을 빼주고, 여기 너무 솟아올랐으니까, 이렇게 꺾어내려주고, 아, 그럼 여기가 이랬구나. 좀. 잘 꺾어내려주고, 잘 해주시면 돼요. 됐고, 이제.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여기도 약, 좀. 얇게 해주고. 얇게 해주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균형 잡아주고. 균형 잡아서 해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맞춰서 그냥 되는 대로 접어서 구겨서 넣어버리면 돼요. 여기서 이게 넣고 이렇게 꺾어서 쑤셔 넣어주면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좀 형태 잡는 이렇게 좀 구멍 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것도 좋고 그냥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형태 잡아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 뭐가 멋지다 싶은 형태로 그냥 딱딱 그냥 구겨 넣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좀 턱처럼 만들어주게 여긴 어떻게 손봤네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 넣어서
이렇게 딱턱 부분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입을 표현했네요. 이거 있는 거를 이렇게 임의로 넣어버리고 나온 거에서 턱될 부분만 빼고 빼어서 이렇게 해주고 머리 부분이랑 어울리게 좀 다듬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닫으면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가요. 하면서 이렇게 이 눈이 여기 벌어지는 거를 딱 풀칠해서 막는 거고요. 여기 벌어지는 걸 여기 눈이 풀칠해서 딱 고정시켜버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꺾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할때좀 동그라지게 좀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보고 완성입니다. 끝. 여러분들은 좀 통통하게 조금 이렇게 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런 진짜 아이고, 진짜, 끝.